미래는 인정받을 것이라거나 기존 의료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개 비용이 턱없이 비싸다. 이게 인도주의 인의협에서 얘기한 일곱 가지 그 사회비의료 감별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통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병들을 배웠는데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 이런 병들이 다 뭐를 초래하죠? 요통을 초래하죠. 그래서 요통을 일으키는데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자, 요통은 뭐 누구나 생기는 건데 언제 병원 가야 되냐? 그걸 아주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 제가 세 가지의 경우에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계속 진통소염제, 뭐 안 아픈 약을 먹어야 될 때, 그때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밤에 잘 때 아파서 잠이 들기가 힘들거나 자다가 깨는 경우, 이럴 땐 병원 가보는 게 좋고, 세 번째, 통증이 허리에만 머물지 않고 엉치나 다리를 따라서 내려갈 때,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밤에 아플 때, 잠에 수면에 방해가 될 때, 방사통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허리 아픈 분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 감기가 힘들다, 허리가 아파서 머리를 못 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운전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죠? 똑같이 머리를 감아도 어떤 분은 안 아픈데 어떤 분은 아프다. 그거는 바로 허리가 약하다는 뜻이죠. 허리가 약하다.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진단이 있지만 한마디로 허리가 약하다는 뜻이죠. 약한 허리죠. 그죠? 약한 허리다. 그러면은 이런 약한 허리의 대칭,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강한 허리죠. 강한 허리죠. 강한 허리. 그래서 저는 제가 환자를 보고 간혹 이 의무기록지 차트에다가 진단명을 쓸 때 약한 허리라는 진단명도 많이 씁니다. 뭐 MRI 검사 하면은 진단명이 나오겠지만 안 하고 엑스레이만 찍었을 때는 약한 허리, 강한 허리. 근데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가 그 아까 돛단배로 치면 돛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근육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배에 있는 복근, 등에 있는 근육이 신정근이죠.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허리는 강한 허리인데, 이 두 개가 약해가지고 배도 나오고 허리 전체 이것도 약해지고 이것도 약해져가지고 막 허리를 지탱 못하고 막 이렇게 아주 그 근육이 약하면은 약한 허리죠. 그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척추는 다섯 가지로 돼 있다. 첫 번째 척추뼈, 그 다음에 뭐죠? 디스크, 그 다음에 인대, 접합 역할을 해준,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근육의 다섯 가지죠. 그죠? 요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나는 요번에 뼈 좀 강하게 만들 거야, 나는 신경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막 강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 먹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요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약한 허리와 강한 허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육의 차이인데, 자, 그래서 요통이 약한 허리로 생기는 요통, 되게 약한 허리로 요통이 생기는데 그때 허리를 강하게 만들면 좋죠. 강하게 만들려면은 방법이 첫 번째, 요 근육을 양쪽 근육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근을 강하게 하는 운동이 어떤 게 있죠? 윗몸 일으키기. 이거를 강하게 하는 운동, 신정근을 강하게 하는 운동은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들거나, 또 다리는 고정하고 상체를 이렇게 윗몸 일으켜서 이렇게 들거나, 뭐 이런 운동을 하면 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강하기만 하면 어떻죠? 사람도 너무 강한 사람은 부러지죠.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유연함을 같이 갖춰야 되죠. 허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가 강함과 동시에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근데 강한 거는 근력 운동을 하면 되는데,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 운동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의 운동들이 있죠. 그래서 꼭 근력 운동 플러스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해서 이 근육을 강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강하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든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하시는 게, 뭐 딴 운동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테니스 친다, 등산한다, 조깅한다, 뭐 또 골프, 막 허리 막 움직이는데 괜찮냐? 근데 일반적으로 허리 운동, 이런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그걸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깔아놓고 딴 운동은 다 해도 됩니다. 어떤 운동, 굳이 뭐 역도를 들고 뭐 이럴 필요는 없겠죠. 무거운 거 드는 거 뭐 이런 건 좀 피해야 되지만, 웬만한 운동은 다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운동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뭐 저 병원의 스포츠 클리닉 센터를 찾아가면은 대개 어떻게 하죠? 종이 한 장 주고 이거 읽어봐라, 아니면은
그쪽 스포츠 센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환자들을 맞춰 놓습니다. 이대로 해라, 따라 해라. 그럼 하고 나면 더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기성복에다가 몸을 맞춰 놓는 거죠. 근데 운동은 반드시 기성복 맞추지 말고 맞춤 운동 하십시오. 옷은 기성복 사 입어도 운동은 맞춤 운동. 그러니까 자, 이런 그 복근을 강하게 만드는 윗몸 일으키기 등등등 여러 가지 비슷한 운동들이 있죠. 이 중에 어떤 걸 하면 아프다 하지 말고 어떤 걸 하면 안 아프다. 그럼 그거 빼고. 그래서 이런 복근 운동 한 다섯 가지 정하시고, 신정근 운동 한 다섯 가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 한 열 가지 정해서 자기가 한 스무 가지 운동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자기한테 맞춤 운동을 정하는데 오래 걸릴 때는 뭐 한두 달, 뭐 두 달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운동하라고 그러면 뭐 운동센터에서 종이 갖고 집에 가서 종이 놓고 뭐 이불에 누워서 막 이렇게 흉내 내다 보면 허리가 더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가서 그 트레이너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통의 예방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홉 가지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디스크, 이건 유사질환들이죠. 유사질환을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는, 허리 굽는 병이죠.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 습관만 바꾸면은 예방할 수 있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죠. 한 가지는 이렇게 평소에 많이 운동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골화세포가 골화세포가 막 활동해서 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식사 잘하고 폐경 이후가 되면은 그 골다공증 약제, 뭐 칼슘이나 뭐 이런 거 쓰면서 골다공증 약제를 쓰고, 또 측만증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 잘못된 지식들, 측만증이 뭐 잘못된 뭐 그 생활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생긴다 그런 게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의료 행위들을 감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요통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가지만 꼭 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져간다면, 집에 가져가신다면 그 이 허리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근력 운동, 스트레칭 운동, 나이가 드실수록 스트레칭 운동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척추질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